네, 그리고 우리 소희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. 되게 미인이시거든요. 자, 저 눈이 좀 안구정을 필요하시면 이쪽 봐주세요. 네. 자, 잠깐 일어나서 자기소개 잠깐 해주고 혜인아 엄마한테 물어봐도 되지? 엄마가 입문책 되거든요. 오늘 잘 오셨어요, 애기들이고. 네. 안녕하세요, 김송이라고. 이름 똑같아요.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언니들이랑 소통하기도 했었지만 제 성격상 항상 힘든 일이 있어서 주변에 엄마든 가족들이든 뭐 친구들이든 언니한테도 그렇고 뭐 나 힘들어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혼자 항상 이제 이게 혼자 스스로 이겨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언니 책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내 혼자 쓴 상처를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게 아 내 스스로 상처를 꾸닥꾸닥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언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책을 주변에 많이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